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실 건데요. 큰 박수로 예,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깊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작다는 게 왜냐면 김권선생님이 194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던 장례를 11장을 해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가 못다 이룬 것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7월에 장사 지내고 6월 26일날 돌아가시고 7월 5일 장사 지내고 8월달에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100번 김권선생 기념사업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쭉 뭐 복조를 겪으면서 이어왔는데 제가 거기서 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범 기념관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정년퇴직하고 사실은 제가 원래 전공이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립운동을 비롯한 김구 선생님 이야기하기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목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주석이 대통령이라는 뜻은 우리 학생들은 이 주석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김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간단하게 보면 조선 505년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뭐 틀을 좀 바꿔보고 이름도 바꾸잖아요. 대한제국 13년 만에 나라를 빼앗겨요. 나라 이름을 한번 바꾸고 틀을 바꿨지만 그래서 9년 만에 3.1 독립만세 운동. 우리가 이 3.1 독립만세 운동 기간 중에 8,000명이나 일본 놈들 손에 죽어요. 그러면서 독립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이게 왜 그럴까? 나라는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났지만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10개가 훨씬 넘는 독립운동 단체에 또 나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모여서 하나로 묶어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원래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가 주인이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 저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근데 그것을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안중근. 윤봉길. 어르신들도 한번 해보세요. 독립운동가. 이해영. 이해영 선생님. 예. 이봉자. 예? 이봉석 장군. 네, 안창호 선생. 네, 장준환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시고. 김구.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5명 이상은 얘기 못해요. 그거는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뭐 들었어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소원을 하는데 14,000명이에요. 근데 아마 곱하기 아마 한 50 정도는 돼야 의병 때만 해도 20,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저희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독립운동사 연구를 거의 안 했어요. 식민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학계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제자들이 하려고 해도 길이 안 보이니까 80년대 지나서 독립운동 연구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고 지금 14,000명을 독립운동가다라고 지금 소원을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명도 채 기억을 못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876년, 1949년 혹시 김구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하면서 이름이 10개 가까이 돼요. 혹시 김구 선생님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원래는 창암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창합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김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창합이는 개구쟁이였다. 혹시 백범일지 그 어르신들은 보통 옛날에 읽으셔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김구라는 책 최근에 읽었어요? 아니요. 창합이는 개구쟁이였어요. 아주 개구쟁이. 거기다가 태어나기를 황해도 해주에서도 80리나 떨어진 산골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어쩌다 오늘 엿장수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엿장수가 왔는데 엿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을 앞만 졸라도 사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요. 멀쩡한 아버지 숟가락 부러뜨려서 엿 사먹기. 또 아버지가 큰일에 쓰려고 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돈 훔쳐서 떡 사먹으러 가다가 걸려서 얻어맞기. 이렇게 개구쟁이로 크거든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요. 12살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가 중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어서 친척 할아버지가 사돈을 만나러 가야 됐어요. 사돈을 만나러 갈 생각에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우리가 왕년에 창아미가 12살일 때 이때로부터 120년 전에 한양에서 양반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가 중에서 김자점이라는 역적이 나와요. 그래서 직계 할아버지가 몰래 서울을 도망쳐서 황해도 해주 80리나 떨어진 산골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는 원래 쌍놈이에요 하고 살고 있었어요. 저 쌍놈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 친척 할아버지가 사돈을 만나러 갈 생각에 그래도 우리 왕년에 양반이었지 언젠가 양반이 안 되랴 싶어서 갓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갓을 쓰고 사돈을 만나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양반하고 마주쳤던 거예요. 동네 양반은 창아미네 할아버지를 뭘로 알고 있다? 쌍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개망신을 당해요. 이놈이 쌍놈인 걸 분명히 아는데 감히 양반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망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12살 요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아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까지 가시 뭔데 이걸 썼다고 사람이 저렇게 망신을 당할 수 있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집안 이야기를 쭉 들었던 거예요. 집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창아미가 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양반이 되고 싶었죠. 우리 원래 양반이었잖아. 양반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창아미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볼 시기 우리나라의 모습을 프랑스 사람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조선의 처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를 하거나 나라를 시켜야 할 사람들이 나라를 온전히 시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에서 붙을 사람이 돈과 권력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창아미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봤냐면 언제 과거 시험이 있다 하고 방이 붙으니까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아마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답을 지어줄 테니까 너는 그걸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해서 과거전에 가서 네 글로 답안지를 작성해라 라고 작전을 짰어요. 이거 부정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갔어요. 종이를 받고 답안지를 쓰려고 김창암이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에 철 들고 세상을 알고 나서부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어린 양반한테 반말 양반들한테 모욕당하고 이런 거를 깨닫게 돼서 창아미가 훈정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다음에 또 시험 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다반지를 입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양반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선왕의 훈장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너 참 기특하다. 글씨는 내가 써줄 테니까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네 실력으로 시험을 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어준 글을 선생님의 글씨로 아버지 이름으로 답안지를 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 백범일치라는 책을 보시면 그 과거장에서의 부정 그 시험이나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당시의 현장이었고, 창암이도 17살 때까지만 해도 아 나는 양반이래야지 하는 생각에 옳고 그른 거를 따질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기 좋게 떨어져서 아들이 코가 석전화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러다가 우리 창암이 망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창암아 이미 이 세상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양반이 되기는 틀려먹은 세상이다. 그러니 먹고 살 꿈이나 하자. 뭘 해서 풍수학 반상 공부를 해서 라고 제안을 하다. 왜냐하면 아들이 농사 지을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풍수나 관상 공부를 하자. 그래서 묘자리 봐주고 관상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돈 받아서 먹고 살자.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 내 아들 창암이가 사람을 잘 볼 줄 알면, 좋은 사람을 주변에 갖고 있다 보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상가라는 책을 구해다 주셔서 열심히 이런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하루는 거울을 갖다 놓고 내 관상을 풀어봅니다. 이게 김구순 31살 때 사진이에요. 최초의 사진. 이거는 돌아가시기 3년 전. 자세히 보면 김구순님이 유난히 얼굴이 막 검은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보예요. 어머니가 14살에 시집 와서 17살에 창암이를 낳았는데, 창암이가 3-4살 때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천연두가 퍼져요. 그래서 걸렸어요. 이제 20살밖에 안 된 그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철없는 엄마가, 천연두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 종기를 다 짜줘요. 그래서 겨우 살아는 났는데 그 고름을 짜준 것 때문에 공보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 김구선생님 광대뼈가 굉장히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시커매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무튼 못생기길, 저렇게 못생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직접 김구선생님을 만났던 어른들 이야기에 의하면 김구선생님 앞에만 가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대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서 봤던 사진은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어서 이웃집 할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관상이 이랬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대로 내 관상을 풀어보니 어느 한 군데도 귀하게 되거나 부자로 될 좋은 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온몸에 천하고 가난하고 흉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범일치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 산다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죽고 싶었던 거죠. 17살에 관상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데 마이상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두 친구들은 읽어보기 같이 시작. 사람은 얼굴이 좋은 것보다는 몸이 좋은 것이 낫고, 몸이 좋은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것이 낫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는 튼튼한 게 좋은 거고, 튼튼한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게 좋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살에 자기의 상이 좋지 않아서 죽고 싶었던 김구가 희망을 찾았던 거예요. 여기서 나는 평생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근데 마음 좋은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던 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동화이었죠.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공학을 열심히 믿기로 결심을 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 표시로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창암위에서 창수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열심히 동학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지는 적주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해주성을 공격하는 선봉장이 돼서 이 전투에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김구라는 사람은 늦게 되고 늦게 깨달은 사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중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늦게 깨달은 사람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알다 보면 그런 게 좀 덜했을 텐데 늦게 깨달아서인지 집중력이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동학을 믿어서 적주가 되고 이 전투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동학군들이 각지에서 힘을 응집하다 보니까 양반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 김창수가 살고 있던 지역에 동학군을 토벌하는 양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가 안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창수와 안태훈은 서로 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태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없애야 할 동학의 적주지만 하고 젊은 놈이 괜찮다라는 소문을 듣거든요. 그런 정보를 받고 밀사를 보내요. 우리 쓸데없이 먼저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어려울 때 돕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김창수가 해주성 전투에서 지고 갈 곳이 없을 때 안태훈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살게 해줘요. 그런데 이 안태훈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적으로 만났어요. 두 집안은 안중근 집안과 김구의 집안은. 그런데 이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통일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옆으로 잠깐 가서 어머니, 안중근 의사 어머니, 이거 다들 잘 아시죠?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한테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죽는 걸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리고 수위를 지어보내니 이웃을 잊고 가거라. 아까 14,000명의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한 2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 독립운동가 옆에 있었던 여성들은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이나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뒤에서 가족을 뒷바라지하거나 그런 지켜주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아직은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적게 되는데 아무튼 그 독립운동가들의 뒤에는 이런 어머니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창수가 지금 적과의 동침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 김창수의 마음이 어땠냐면 12살에 처음 양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먹고 살 궁리로 관상 공부를 했는데 평생 천하고 가난하고 흉하게 살 팔짝 마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동학을 믿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거든요. 왜? 이미 그때 일본 군인들이 관군들 속에 들어와 있어서 무기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내 신세는 적인 안진사의 후위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은 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놔야 할지 그걸 몰라서 심리상태가 매우 절박할 때 이때 김구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고등선이라는 유학자예요. 이분은 안태훈의 참모고 안중근 의사 그 아버지 집안이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밑으로 그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유학자신데
이분이 보기에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왜냐하면 그때 안태훈 진산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왜 동학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었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김창수라는 젊은이가 권응선의 눈에는 띄었던 거예요. 백범일지에 뭐라고 썼냐면, 아, 저 젊은이가 장차 호랑이 냄새도 피우고 호랑이 울음소리도 낼 사람처럼 보였어요. 권응선의 눈에는. 관상 공부했을 때는 평생 천하고 가난하고 흉하게 살 탈자인데, 아, 권응선의 눈에는 왜 그렇게 보였을까? 백범일지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추측하기엔 아마 동학을 믿으면서 상이 좀 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권응선이 김창수 보고 내 사랑에 놀러오너라 그렇게 청해요. 그래서 권응선을 만나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창수야,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무래도 망하게 생겼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더럽게 망하는 거, 깨끗하게 망하는 거. 더럽게 망하는 것은 외세의 아부에서 결국은 그 꾀임에 빠져서 나라를 훔치는 거. 깨끗하게 망하는 것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옳은 생각, 의를 붙들고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망하는 거. 깨끗하게 망하면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창수 보고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판단하고 실천하되 계속해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하죠. 어떤 일이 생기면, 아, 그 일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실천에 옮기지만 끝까지 잘 못 가요. 그거는 뭐냐면 권응선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 판단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판단.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어렵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하나 딱 생기면 앞면만 보고, 아, 나 이거 다 알았어. 그리고 이거를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에 부딪혀서 끝까지 못 가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아래 좌우 그렇게 고민해서 어렵게 알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기 쉽고 모순에 덜 빠져서 끝까지 갈 수 있다. 나중에 53살 때 그 김구원 선생님이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거는 곧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라는 사람은 20살 때 만난 스승 권응선의 가르침, 사람은 옳아야 된다를 평생 실천한 결과 우리가 아는 김구라는 인물이 됐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나라를 찾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가 남북으로 끊어지려고 할 때 옳은 걸 아는 사람은 그 허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내는 노릇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고선생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응선 선생의 가르침이 창수한테 몸과 마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까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 그 일로 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남산이에요. 이게 마포 공덕동 그 언덕에서 내려다본 용산이거든요. 이렇게 그 청일전쟁 당시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던 아현동 일대, 용산 일대 자리 잡던 일본군이 그때 들어와 있던 일본군들입니다. 그 일본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먹으려고 보니까, 내가 이 조선을 먹어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조선 땅에는 무물인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관리나 등등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기도 했지만, 무물인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먹만한 돌들이거든요. 그런 돌들이 수없이 많아서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물잎돌을 다 집어내야겠어요. 그 바로 무물잎돌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토대문 감옥도 지어놓고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하게 됩니다. 1910년에 조선을 먹고 조선총독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총독을 보내서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사건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700명 가까운 무물잎돌을 주워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5명이 재판으로 넘어와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서 당시 수백 명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물론 잡혀 들어갔죠. 그래서 15년형을 받아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다들 가보셨죠. 특히 겨울에 가보면 진짜 그 들어가는 순간 쓸쓸한 게 더 느껴지잖아요. 구멍이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창틀이 있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겨울에는 이불을 주는데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오는 이불을 줘요. 초저녁에 잘 때는 몸을 웅크리고 잘 자는데 자다 보면 움직여서 이불 바깥으로 손과 발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동상에 걸려서 손목과 발목을 자르거나 여름에는 좁은 감옥에 사람이 하도 많이 갇혀있다 보니까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밤에는 잠을 잘 때 다 같이 누워서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를 짜서 자요. 1조는 10시부터 12시. 그러면 1조만 놓고 다른 조들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당시 감옥 주변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5년 아래의 형을 받으면 살아서 나갈 희망이 있는 거고 7년 이상은 감옥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15년형을 받았어요. 몇 번 죽어야 될까? 김구 선생님두 번은 죽어야지. 두 번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나라 사랑하는 이 정신을 깨끗이 지키다가 감옥에서 죽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일본놈들이 감옥에서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고문이 있고 문기부가 있고 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8번을 끌려와서 7번을 고문을 받았는데 다 까무라칠 때까지 고문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일본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고문을 해도 불지 않으니까 이 미련한 놈아 이미 네 친구들이 다 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냐 라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죽는 꼴을 봐라 그러면서 저런 기둥에다 머리를 박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할 때는 보통 먹는 밥의 양을 반을 줄여요. 초저녁에 붙들어 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하고 새벽이면 감옥에다가 내던지는데 아침이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밥냄새가 들어오면 그 밥이 먹고 싶어서 정말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문보다 굶는 게 더 힘들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때 김구 선생님이 39, 부인이 26살이었어요. 아내가 젊으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나한테 먹을 걸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더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미치게 밥이 먹고 싶었대요. 그 다음으로 참기 힘든 게 우대였대요. 고문, 굶기기를 다 버틴 사람도 그 감옥의 제일 높은 놈 방에 한 사람씩 잘 모셔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눈은 있지만 사람 볼 줄을 몰라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못 알아봤다. 우리 일본이 조선을 다스릴 때 어떻게 우리 일본 사람의 힘만 갖고 되겠냐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회유를 하면 이 둘을 버틴 사람들 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또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이 이런 순서로 참기 힘들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이 15년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1911년의 일이에요. 1912년이 되니까 일본 천황이 죽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수들의 형이 3분의 1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는 그 부인이 또 죽어요. 그래서 형이 또 깎였어요. 1914년이 되니까 15년형을 받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거 빼고 깎아준 거 빼니까 내년이면 내가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을 나가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은 굶기기 우대를 다 넘기고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간 사람들 중에 또 변절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본 놈들이 그냥 안 두거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을 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이면 나가게 생겼는데 살펴보니 이런 사람도 변절하고 저런 사람도 변절하고 해서 내년에 내가 나가면 나도 저들처럼 변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을 나가더라도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깨끗이 잘 지켜야지라는 결심의 표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홉 굿자 갱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호를 백범이라고 지내는 거거든요. 혹시 이 백범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백범은 백정범부의 머리 글자예요. 백정처럼 하찮은 사람들이나 평범한 범부들, 보통 사람들이 나 김구만큼 나라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보통 국가나 사회는 90%의 사람과 10%의 사람이 있죠. 관리자, 지도자들이 있고 백정범부들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김구 선생님 생각처럼 백 중에 90이나 되는 백정범부들이 김구 같다면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 되겠죠. 그래서 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어디에 속하나요? 우리 학생들은 어디 속해요? 자, 우리 백정범부에 속하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뭐 백정이 개 대신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백 중에 90이나 되는 백정범부들이 김구만큼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백정범부를 두 글자로 줄이니까 백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중에는 관리자 지도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백정범부인 거죠. 그 뜻은 바로 이거거든요. 국민. 국민을 뜻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좀 지켜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백범이다. 백범 김구 그러면 김구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이 백범이라는 뜻 안에는 내가 들어가야 해. 이름이 뭐예요? 민석이요. 민석? 네. 민석? 김민석? 그러면 오늘부터 백범 김민석 이런 얘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도 백범이다. 자, 이게 중국을 그린 그림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파이를 놓고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프랑스가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하고 있을 때 중국은 안 돼 하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중국에서는 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해로 굉장히 많이 가요. 선각자들이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판이 바뀌어서 황제를 내쫓고 국민이 주인인 민국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7년 뒤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시기에 예관 신규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한제국의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였어요.
그런데 을사 늑약이 맺어지면서 이분이 의병을 귀해버려요. 나라가 힘없이 저렇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발버둥도 못 치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의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나가에 그래서 잡히게 생겼어. 내가 잡혀와서 모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라고 독을 마셨는데 가족들이 일찍 발견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한쪽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호를 예관이라고 지었어요. 이 예자는 흘겨본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사팔직이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내가 참아 똑바로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10년의 나라를 빼앗기고 11년에 바로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단 일부를 들고 갔던 것을 그 신의 혁명을 하는 그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임시정부가 생길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놨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쪽 눈이 이렇게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엔 사팔찌기처럼 보였던 그런 분이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상해는 당시 뉴욕, 런던 다음에 세계 3대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아시아에서의 피아팡 민족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혁명가들이 모였던 그 상해에서 우리도 드디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 우리 국민학교 4학년이면 몇 살이죠? 11살. 11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맞죠?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래. 그러니까 민석이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누구 거다? 대한민국은 내 거다. 대한민국은 민석이 거예요. 자, 임시정부의 주된 생각이 뭐냐면 삼균주의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으면 국민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의 기회를 존중하게 주겠다.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개방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야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은 삼균주의다. 김 선생님이 그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백범일치 뒤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돈은 먹고 살만하면 되고 우리의 힘은 혹시 또 누가 쳐들어오면 그걸 막을만하면 좋게. 그런데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그런데 이 높은 문화의 힘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쟁구, 다툴 쟁자 머리 두자. 머리 대려고 다투지 마라. 대가리 대려고 우두머리 대려고 다투지 말고 쟁족, 다리 대기를 다투라. 다들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면 가분수가 돼서 건드리지 않아도 쓰러지지만 다리 대려고 아래로 내려가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발로롯만 하고 말 건가? 내가 발로롯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밀려서 우두머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겠고. 그래서 쟁족하라. 자, 그거를 쟁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원리이고 민중의 토대 없이 우두머리 없고 기본 조직 없이 중앙에 영덕권이 없다. 서로 다리 대기를 다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발로롯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밀려서 우두머리가 되거라. 자, 그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안창호 선생님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렇게 뒤에 서 있고요.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진. 19년에 임시정부가 생겼지만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1920년 말이 돼야 대통령 이승만이 하와이로부터 오면서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21년에 1월 1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하는 몇몇 분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국회처럼 임시의정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당시 상해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도별로 지금 국회의원 뽑듯이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이신 거예요. 이동령이라는 분. 국무총리 이동리, 그 다음에 두산 안창호, 이분이 이시영이라는 분이에요. 이회영과 육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온 이회영 선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관 신규식 선생님, 그리고 백범 김구. 그러다가 저희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끝내고 1945년 돌아올 때 김구 선생님은 머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이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시영이라는 분. 당시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통제, 교통국 이런 그 비밀 연락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내로부터 독립운동 자금도 들어오고 독립운동할 사람들도 모집해서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그만 초기에 일제에게 발각이 돼서 일망타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돈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저희하고 도무지 힘이 비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찌감치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고 등등 그러면서 독립운동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임시정부 독립운동이 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을 치게 됐어요. 자, 그때 김구 선생님의 개인적인 형편이에요. 부인이고 백범일씨라는 책이 임신 두 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 아들한테 주는 책인데 인이라고 하는 큰아들, 그 다음에 신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당시 계단이 가파른 2층 집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곳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운동이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 부인이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석에 눕게 됐는데 당시 김구 선생님 어머님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 병고안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거나 물을 버릴 일이 있으면 2층에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그 노인네가 이걸 들고 내려와야 했었어요. 심지어는 며느리가 세수한 물까지 버려줬었는데 얼마나 이 며느리가 바늘방정이었겠어요. 하루는 오늘 세수한 물은 내가 들고 내려가서 버려야지 하고 들고 내려오다가 그만 여기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면서 속으로 뼈를 다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능망염이라는 큰 병이 돼서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을 특히 상해를 프랑스가 점령하고 일본과 영국이 같이 점령에 들어오고 해서 우리는 프랑스가 있는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그 중국에서 아까 신해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그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이 다스리는 이 지역보다 외세가 들어와 있는 이 지역이 프랑스 법대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혁명하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혁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신규식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와서 중국의 혁명가들하고 알고 그러면서 프랑스 조계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영국과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구원님이 자기 부인을 이 일본이 점령한 지역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 손을 넘으면 안 됐었어요. 왜? 일본한테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가지를 못하고 어머님이 큰아들, 작은아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뛰어갔어요. 왜?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데 가서 보니 이미 죽어서 영안실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본격적으로 두 손자를 키우면서 집안 살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하루는 일을 다 보고 어둑어둑 갈 때쯤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골목을 들어섰는데 저 안쪽에서 어머님이 둘째는 없고 큰아들 여성은 할머니 옆에서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듬어서 버린 그 채소 껍데기 더미를 뒤집고 있었어요. 혹시 먹을만한 거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게 동아일보에 실렸던 건데 둘째하고 어머니를 먼저 고향인 황해도로 돌려보내고, 황해도에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도 않겠다 그 친구들을 믿고 어머님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니까 큰아들, 큰손주마저 보내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1926년 요쯤 되면 두 아들, 어머니 다 황해도로 돌아가 있고 자기 혼자 상해에 남아있을 때예요. 지금 중국 상해에 가면 여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기념관이에요. 원래는 요 나무가 있던 4호 건물 여기만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기념관이 되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더 빌려서 크게 좀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가장 어려웠던 시점,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래서 백범일지 기록에 의하면 낮에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지만 밤이면 그 책상에다 이불을 깔고 자야 하는, 그러면서 밥은 당시에 벌써 우리나라 여자들이 술집에 나가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상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빌려 쓰면서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하고 송사가 붙기도 해요. 집세를, 월세를 못 내서. 그런데 당시 일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에 영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상해.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아, 이제는 나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임시정부를 지킬 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폭탄을 들고 나가서 안중근처럼 이렇게 죽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폭탄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의열투쟁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폭탄을 던지다가 잡혀서 죽는. 그러다 보니까 죽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향에 돌아가 있는 어린 두 아들이었어요. 저 어린 것들이, 이 애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테니까 아들들한테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유서를 쓴 게 바로 백범일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폭탄을 하나 구해서 이거를 일본놈들한테 던져야 되는데 이 폭탄 하나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하와이, 멕시코, 쿠바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 몇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명색이 내가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인데 폭탄을 하나 던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뜨문뜨문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돈을 모아서 도와줄게 라고 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나 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정보도 캐와야 하고 당일날 폭탄도 던져야 하고 망도 봐야 하고 도망가는 길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도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누구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 없나 하고 동지를 구해서 한인의 국단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썼던 백범일치라고 하는 책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일치가 업무일치 쓰듯이 몇 월 며칠 뭐하고 몇 월 며칠 뭐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치라고 하는 뜻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현재 이거는 원본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범일치를 두 번에 걸쳐서 씁니다. 처음은 지금 말씀드렸던 상해에서 그렇게 한번 쓰고 나중에 중경이라는 곳에 가서는 여기서는 내가 죽으려고 두 아들한테 유서로 썼지만 중경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이미 나이가 60이 훌쩍 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가 그동안 해온 독립운동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해서 이거를 참고 삼아서 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학원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로 붙어 있어요.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백범일치 읽으면서 여기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이때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치를 쓸 때가 53살이거든요. 53살인데 내가 이제 나라를 지키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을 건데 아들들한테 유서를 쓰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니 53살 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한테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고능선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는 우리 아이들도 이 다음에 50쯤 먹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괜찮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괜찮을 수 있었을 때 쓰게 된 것은 김구에게는 고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나한테도 땡땡땡이라는 스승이 있었다 할 수 있게 스승을 가져라. 혹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누구 스쳐가는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다시 백범일치를 보면서 여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김구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런데 바로 그 임시정부 청사를 두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봉창이라는 사람. 한인의 국단 1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봉창이라는 사람한테는 아시는 것처럼 폭탄을 쥐어줘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게 했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폭탄을 테스트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가서 던졌는데 폭탄이 너무 약해서 일본 천황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독립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자 그리고 그 1월 8일 일본에서 천황한테 폭탄을 던지고 일본이 상해를 쳐들어가게 돼요. 제1차 상해 사변이라는 거 일으켰을 때 일본의 그 장갑차 또 군대 우리는 지금 폭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폭탄도 던지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의 힘은 이렇게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일본은 비행기가 300개나 있었대요. 그래서 상해를 이렇게 숲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봉창 의사 이거가 있고 나서 윤봉길 의사가 찾아옵니다. 김구님은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 이거 같은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러 가기 전날 썼던 두 아들한테 보내는 글이에요. 윤봉길 의사도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맹자가 있고 나폴레옹이고 엔지슨이 있다.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유명한 시계를 교환하고 윤봉길 의사 시계, 김구 선생님 시계, 김구 선생님이 시간을 정확히 봐야 하니까 좋은 시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늘 김구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꺼낼 때 보면 시계가 싸구려 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탄을 던지러 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시계가 한 시간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으니 선생님 시계를 교환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김구 선생님이 그럼 우리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거죠. 자, 당시 상해 홍보공원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승전 축하시, 그리고 그때가 바로 4월 29일이 일본 천황의 생일이어서 천황의 생일을 겸해서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일부 행사에서 이렇게 만 명이 넘는 군인을 불러다 놓고 그 열병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열병식은 끝나고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일본 국가를 부르고 그 국가가 끝날 때쯤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여기가 정면이고 요 뒤에 있다가 도시락은 내려놓고 물통을 들고 한 요 정도 걸어 나가서 던지고 다시 돌아와서 도시락을 집으려고 할 때 붙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봉길 의사가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와서 일본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같은 젊은 놈이 폭탄 하나 던진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다. 나 같은 젊은이가 폭탄 하나 던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봉길 의사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왜 그랬냐면 당시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있고 일본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일을 벌일 때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앞에 많이 내세웠어요. 친일파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눈에는 일본보다 그 앞자리 노릇을 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더 미웠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망고선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만약에 상해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상해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 십자가에 무릎을 꿇혀 놓고 총사령으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일본 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길 밑에다가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시면서 순간 스쳤을 그 얼굴들이에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 부인, 두 아들. 이게 당시 동아일보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도 이봉창, 윤봉길 그 두 분 말고도 수많은 한인내국 단원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다시 독립운동을 살려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너무 큰 사건이어서 프랑스도 이제 더 이상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서 항주, 가흥, 해역 요 근처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수도가 남경이었거든요. 남경에서 중경으로 옮기면서 우리 임시정부도 그 길을 따라서 쭉 중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중경에 도착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광복군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1945년 8월에 그 광복군을
국내로 들여보내서 잠수함과 군함으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들여보내서 전국에서 동시에 1940년, 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국내에서도 숨 죽이고 있던 독립운동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운동하는 분들은 아 드디어 이제는 미국이 일본이 미국하고까지 싸우다가 망국의 길로 가는구나라고 돌아가는 걸 읽으셨던 건데 그래서 다시 국내에서도 여원형 항쟁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국내 세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전면전을 하리라라고 훈련을 다 받고 들어가기 며칠 전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 광복군하고 미군들이 1945년 8월 18일 날 여의도에까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일본 들어왔지만 일본군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범석이라는 그 지대장하고 노능석, 김준엽, 장준하 이렇게 세 분, 이범석까지 합쳐서 네 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김준엽 선생은 고대 총정하셨던 김준엽 선생이시고요. 자, 그래서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을 할 때 항복문서연에 사인을 하러 나왔던 시게미츠 의상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나오죠. 이 지팡이를 짚게 된 게 윤봉주 의사 이것 때 그 파펜을 맞아서 다리를 자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38선이 그어지는 거죠. 38선이 그어지면서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이유로 북쪽으로는 소련,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분단이 되는 거죠. 중경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여오려고 하니 미군정에서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몇 달을 시체하다가 결국은 45년 11월에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경에서 상해로 왔다가 상해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상해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런 손태극기를 들고 들어오셨대요. 우리가 김포공항에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겠지. 그런데 막상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던 거죠. 미군에서 임시정부가 돌아온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미군들이 집차 몇 대 가지고 가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태워서 경교장이라는 데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경교장은 1938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당시 금광을 해서 돈을 번 우리나라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 이미 이 사람은 요 경교장 뒤에 99칸짜리 기와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어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정재가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최창학이도 그렇게 금강을 해서 돈을 벌다가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 땅을 떠난 지 20, 30년 이상 활동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면 당장 묵을 집, 먹을 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임시정부 한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그분들이 아 이제 들어오시면 어디서 먹고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고 미리 그런 걸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최창학이 경교장 이 건물을 그 준비위원회에 내놔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쓰라고 내놔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포공항에서 그냥 태워서 오는 대로 도착한 게 경교장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 적은 거기다가 임시정부 요인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1진, 2진 이렇게 나눠서 이제 김빼기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진이 다 들어왔을 때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시영이라는 분, 그 다음에 김규식 박사, 파리강화의 대표로도 나갔던
조소왕이라는 분, 이분이 그 상균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규식 박사도 6.25 중에 납북돼가지고 조소왕 선생님도 납북돼요. 그 다음에 신익희, 조성환이라는 분은 48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 최동모라는 분도 6.25 전쟁 중에 납북이 돼요. 그리고 김원봉 선생, 그 다음에 이분은 유동열 선생, 이분도 납북, 김봉준 이분도 납북, 그 다음에 조경환이라는 분, 유림 선생, 이분이 김상덕이라는 분이에요. 반민특위 위원장을 하셨던 이분도 전쟁 중에 납북이 돼요. 그리고 이분은 김성숙이라는 분, 조한구 선생, 이분도 납북이 되고, 장건상, 유진동, 이분은 다시 국내에 있다가 중국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정세 돌아가는 게 이상하니까 이분은 바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부인이 중국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반수 이상이 나중에 6.25 전쟁 중에 납북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구 선생님한테는 인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죽고 두 아들을 국내로 들여보냈다가 운봉기로 이사가 일어나니까 그 황해도 고향으로 일본 경찰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김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아들이 있는 곳을 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두 손자를 일본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을 다시 중국으로 모시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은 중국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이 작은 아들 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아직은 중학생 이때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 인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28살 젊은 나이에 중병에서 죽어요. 1945년 3월 29일 마지막으로 있었던 중병이라고 하는 곳은 고지에다가 이렇게 분지예요. 그래서 공기가 좋지 않은 곳인데 남경에서 수도를 중경으로 옮기면서 인구가 10배 이상 늘면서 공기가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경에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폐병으로 많이 돌아가셨대요. 수십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큰아들이 그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독하게 되기까지 했어요. 그 김인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남긴 시예요. 어느 날 그 김효숙이라고 아까 독립운동가 중에 납북되신 김봉준 선생의 큰딸이에요. 이분도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은 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 선전전을 했어요. 이렇게 뭐 표를 쓴다던가 뭐 삐라 같은 걸 만들어서 일본 병사들이 있는데 뿌리거나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늘 펜과 종이를 갖고 다니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록을 했는데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같은 집안이지만 서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달라서 아주 오랜만에 김인하고 효숙이 만났어요. 효숙이 김인의 누나뻘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나한테 글 하나 써주렴 하고 종이를 내밀었더니 김인이 썼던 글이에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다라는 그 현실과 타협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혁명자, 정의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선구자인 까닭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다. 이게 불과 20대 초반에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 김인은 아나키스트였어요. 1945년 3월 29일 날 28살 나이에 폐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 어르신들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김인이 그렇게 일찍 안 죽었으면 해방공간에서 김구의 그 행적이 많이 달라졌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 굉장히 아쉬워했던 아들인데 폐병에 걸려서 안중근 의사한테는 안정근, 공근 이렇게 두 남자 동생이 있고 여자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동생인 이 정근의 딸이 김인의 부인이 되거든요. 정구로 만나서 서로 이제 사돈까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정근의 딸이에요. 안미생, 그러니까 김인의 부인. 폐병으로 위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미생이 시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당시 페니실린이 상용화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귀하고 비쌌어요. 그렇지만 당시 김구 선생은 뭐 장계석을 비롯해서 등등등 그다음에 돈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 약을 구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버님 제발 그 페니실린 좀 구해서 남편을 좀 맞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그 노 동지들이 중경이라는 곳에서 폐병으로 그렇게 여러 명 죽을 때 내가 특별히 그렇게 약을 구해서 그들을 치료해주거나 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28살 나이에 폐병으로 큰아들이 죽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김인과 안미생 사이에 효자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고요. 자, 김구 선생님이 국내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봉창, 윤봉길 등등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부탁을 해서 윤봉길 의사의 뼈를 찾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효창원에 가면 용산구 효창원에 가면 산의사 묘역이라는 곳에 가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라는 분의 무덤이 있어요. 이분도 아나키스트예요. 근데 이분도 상위에서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그 일본 요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붙들려서 일본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유골도 찾아서 백정기라는 분 표창원의 세 분의 무덤을 만들어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그리고 여기에 빈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유골도 찾으면 묻어야지 라고 46년에 벌써 무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찾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친필로 글씨를 새겼어요. 이렇게 김구는 친필이에요. 유방백세. 거기에 묻혀 계신 분들 네,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사랑하는 그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자손만대에 영원하라 라고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1945년에서 48년 사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결정을 하죠. 지금도 이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는 굉장히 그 반탁을 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세를 못 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한테 36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그 지배를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다시 3개국 신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었으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거는 천만일 많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신탁통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서 가동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여원영 선생이 암살되고 그래서 11월이 가면 우리 한반도 문제가 UN으로 넘어가서 UN이 감시하면서 총선거를 한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되지만 소련이 이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걸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소총회로 이게 넘어와서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바로 그런 결정이 나기 직전에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에게 우리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편지를 보내서 4월 19일 날 두 분이 남북협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김규식 선생은 조금 며칠 뒤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1948년 4월 19일 38선을 넘으면서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져야 땅의 38선도 철폐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48년 9월이 되면 중국이 점점 공산화가 굳어지면서 중국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유고를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룡 차리석이라는 분의 유고를 찾아와서 묻고 김구 선생님이 여기다가 내가 죽으면 묻어줘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두 분을 유고를 묻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 조성환이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김구 선생님이 이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이분이 이동룡이라는 분이세요. 아까 그 지금의 국회의원 임시의정원의 초대의장도 하셨고 신흥무관학교 초대교장이기도 하세요. 그 이동룡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일을 잘하도록 밀어줘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전반기에 삶은 고능선이라는 스승이 있었고 독립운동을 할 때는 바로 이 이동룡 선생의 도움으로 독립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희석 선생님,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셨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배고인 사건, 그 다음에 독립신문의 기자하면서 끝까지 임시정부에 참여하셨다가 1945년 일본이 항복한 거 소식을 듣고 9월 달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둘째 아들인 김신을 보내서 이분들의 유고를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창동에 가면 이분들의 무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있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원래 효창원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930년대 용산 쪽에서 본 전체 그림이에요. 여기가 광화문이고 여기가 그 조선 신궁이 있던 남산이고 여기는 그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곳, 여기가 서울역, 여기가 용산역, 그리고 여기가 삼각지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바로 효창원이라는 곳이거든요. 가까이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효창원 왕족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 무녀세자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묻혀있던 곳이어서 일본이 이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하면서 마지막에 1940년대 말이 되면 이 세자의 무덤조차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를 군사시설로 쓰려고 무덤을 다 옮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 윤봉길의 유고를 찾아라 해놓고 이분들을 찾으면 어디다 모실까라고 직접 다니면서 찾은 데가 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자 무덤이 있던 곳, 여기가 바로 약간 허옇게 보이는 여기가 세자 무덤이 있던 곳인데 바로 효창원에서 지을 명당인 세자 무덤이 있던 자리에 그 삼위사 묘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 세자를 낳아준 생모, 중전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모가 묻혀있던 그 다음 명당이 아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묻혀있던 곳, 그리고 김구 선생님 무덤은 지금 이쯤 있는 거예요. 원래 정조의 아들 무덤이 있었던 곳, 청일전쟁 때는 일본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1904년이 되면 300만 평을 강제로 수용해서 군사기지로 만들고 21년이 되면 그 세자 무덤 옆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경궁 옆에 창경원을 만들듯이. 그리고 24년이 되면 근대식 공원을 만든다라는 이유로 효창원에 공원을 만들어서 이름을 효창공원이라고 바꿔요. 그런데 지금도 효창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44년이 되면 태평양 전쟁 등등 여러 전선에서 죽은 일본군들을 일본군들을 위한 충령탑을 세우기 위해서 그 효창원 세자 무덤이 있는 거기 전체를 서상등으로 다 옮겨버리거든요. 효창원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왜 하고 마는데 놔두고 효창원에다가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유고를 묻었을까? 용산은 우리나라한테는 외세의 상징인 곳이잖아요. 외세의 상징인 용산에 독립정신을 심어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시로 또 앞으로 계속 죽어나갈 독립운동가들을 어느 한 곳에 묻어야 하는데 그 생각으로 생각하셨던 곳이 바로 용산의 효창원이다. 이게 당시
여기가 세자 무덤이 있던 곳에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어린 소년들이 짐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서삼릉이라는 곳에 효창원을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1959년이 되면 그 1949년에 김구 선생님을 죽여놓고도 묘소에 오는 사람들을 사복 형사들을 배치해놓고 이름을 적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열들 무덤이 있는 앞에다가 운동장을 만든 게 바로 효창 운동장이거든요. 축구대회를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3.24 묘소, 임시정부 요인 묘소, 김구 선생님 무덤, 바로 이 앞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한가운데 축구장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뉴욕하고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것인데 이거를 애써서 이렇게 그 선열들 무덤이 있는 곳에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던. 자, 김구 선생님이 국내로 들어와서도 학교를 만드셨어요. 백범학원, 창암학원. 1949년이 되면 48년에 연석회의를 갔다 왔던 것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끊어져서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한테만 밥을 해드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자를 삶아먹고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 아까 중국에 계신 분들 유골을 찾아오면서 어머님, 부인, 큰아들 유골도 같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장식을 할 때 들어왔던 돈, 또 둘째 아들 장가 보내면서 들어왔던 돈, 누가 정치 자금을 주면 그거를 모아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창암학원, 백범학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9월 22일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49년 1월부터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해서 아까 김상덕이라는 분이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 6월 6일이 되면 서울시경에서 반민특위 특경대대를 강제 해산을 시켜요. 그리고 20일 뒤에 백범 암살이고,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김군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돌아가신 직후에 김구 선생님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반창고를 대고 있는 것은 당시 김구 선생님이 2층에 있었는데 비서는 안두희를 데려다 놓고, 그때가 시간이 12시 한 40분쯤 됐어요. 손님이 계속 오면서 김구 선생님이 점심이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하는 사람은 아, 선생님 점심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 그러면서 안두희를 위에다가 데려다 놓고는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앉아있고 안두희하고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상황이 정말 사실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안두희만 살아남아서 안두희가 떠드는 대로 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두 네 발을 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중을 맞아요. 여기를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데드마스크, 돌아가신 얼굴을 그대로 뜬 건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있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인중이 있는데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셨을 때 입으셨던 피 묻은 옷이에요. 속옷 위아래 바지 조골이 조끼. 그래서 저고리에 기세 보면 이렇게 총알이 지나간 자리가 두 개 있어요. 인중에, 가슴에, 배, 이렇게 모두 네 발을 묶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밖에는 안 남았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백범학원 요 아이들이 지금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에요. 할아버지 임에 또 없인 그 훈령이나마 하늘의 길이 안식하소서, 어리오나 저희 400여 백범이 또 있사오니. 아이들 하나하나를 백범으로 가르쳤던 거죠. 이게 49년 7월 돌아가시고 바로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정확하게 네 발 중에 두 발이 유리창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지금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이 강북 삼성병원이에요. 이 최창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7년에 이 건물을 이병철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병철이 이 건물을 사서 고려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붙여서 건물 뒤에 딱 붙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고려병원, 그러다가 지금 강북 삼성병원이 됐는데 김구 선생님이 바로 여기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창가 세 번째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고 앉아 계셨고, 안두희가 안쪽 저쪽에서 총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는 바람에 유리창은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그 19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기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경교장이라는 곳이 김구 선생님이 살던 곳이라는데, 가서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강북 삼성병원에 가면 여기로 들어가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뭐 접수도 하고 수납도 하고 그랬던 건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다 보니까 삼성병원에서 김구 선생님만 계시던 여기를 복원을 해서 일반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더 찾아가고 이게 결국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삼성병원이 아 그러면 여기를 복원해도 좋다라고 해서 병원 시설을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지어졌을 때 김구 선생님이 살던 시대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의 주인은 삼성인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주인이 집을 도로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아들이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중국 대사가 유엔 대사로 가면서 갈 곳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던 집을 김구 선생님 아들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내줘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과를 지나서 이게 강북 삼성병원이 됐다. 안두희는 49년 6월 26일 8월 3일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무기가 됐어요. 11월에 15년으로 감형이 되고 전쟁이 나면서 7월 10일에 소위로 복귀를 해요. 이거를 꺼내온 게 김창룡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서, 그러다가 이제 안두희가 돌아다니면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뭐 그럭저럭 넘어가다가 56년 초되면 다시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중령으로 예편을 해요. 건설회사를 하다가 강원도 양구로 가서 군납업을 해요. 그러니까 부대에 뭐 부식을 대는,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그런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두희가 기고만장하다가 4.19가 나서 4.19가 나니까 제일 먼저 나섰던 분들이 뭐냐면 백범 선생 시의 진상규명위원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는 백범 선생하고 안두희밖에 없었는데 백범 선생님 돌아가시고 안두희가 심지어는 나중에 책도 써요. 자기가 김구 선생 그 암살한 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래서 진상규명에 대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이 49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기 추도식을 준비할 때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기 추도식도 못하고 계속 김구 선생님은 공식적인 추모식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4.19가 나고 나서 11주기 추모식을 처음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백범일지도 불원서적이 돼요. 백범일지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1년 가까이를 안두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1년 만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갖다 줬더니 일사부자리의 원칙. 이미 안두희는 벌을 받았다. 그래서 안두희를 처벌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두희가 이제 숨어 살기 시작을 하면서 1970년대가 되면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요. 그래서 혼자만 여기에 남아요. 80년대 들어서 안두희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다가 그게 알려져서 이민을 못 가게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87년, 드디어 86년에
희서라는 분이 안두희를 정희봉이라는 문둥이로 처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김구은님 암살 사건이 안두희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 10명 정도가 암살대가 돼서 김구은님을 암살하려고 두 번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두희를 불러서 6월 26일 그날은 네가 죽던 백범이 죽던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라고 장산이라는 사람이 직접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두희가 6월 26일 날 백범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했고 박기서라는 분은 현장을 떠나서 자기 신부님을 찾아가서 구해 성사를 하고 경찰에 이제 붙들려가게 되는데 3년이 확정이 돼요. 그러다가 3.1절 특사로 풀려나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당시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리고 국민학교밖에는 안 나왔던 분이고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천에 가면 소신여객이라고 아주 굉장히 큰 버스 회사인데 그 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이고 그게 10월이었는데 그때 큰딸이 고3이었어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이분 생각은 뭐냐면 김구은님처럼 평생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총을 맞아 죽고 그런 애국자를 죽인 안두희는 자기 목숨 살 만큼 다 살고 죽으면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라는 얘기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김구은 선생님을 기념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념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박기서라는 사람이 감옥을 나오게 되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주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박기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나는 도로 버스 운전할 거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버스 운전을 하다가 지금은 부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암살 영화를 잠깐 하자면 이 암살 영화를 만든 그 최동훈이라는 감독이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에 갔었대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대요. 자, 지금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폭탄을 쥐고 지금 죽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아까 백범 선생하고 김구은 선생님하고 윤봉길 의사가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이봉창 의사도 그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구은 선생님이 지금 아무리 나라를 찾는 일이긴 하지만 한 젊은이를 지금 죽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보통 사진을 이렇게 네 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한 장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는 폭탄을 들고 하나는 폭탄 안 들고 태극기 앞에서 그리고 김구은 선생님하고 같이 근데 이거를 못 찾고 있는 건데 아무리 훌륭한 일이지만 김구은 선생님이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둘이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이봉창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이봉창 의사는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31살입니다. 제가 앞으로 31년을 더 산들 41, 51, 61 그 늙어가는 생활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저는 31년을 사는 동안 인생의 쾌락을 다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남겼던 거예요. 전지현이 맡았던 안호균이라는 역할을 남자연이라는 분이 모델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보통 여자 안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14,000명 중에 270명 정도 되는 여자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독립군 자금 몰래 들여오는 거, 또 비밀 심부름하는 거,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은데 이렇게 남자연 이분처럼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여자 안중근이라고 부르는데 19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1895년 이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던 해여서 이때도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때 남편이 의병으로 나갔다가 죽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아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본인도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때 62살은 지금으로 치면 70살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런 나이에 무기를 운반하다가 체포돼서 고문을 받고 죽게 생겼으니까 일본 독립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체포됐을 때 보니까 속에 남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에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암살의 신흥문화학교라는 학교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회영과 육형제 조선시대 내내 벼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집안인데 나라를 빼앗기자 육형제가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결론이 우리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독립군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당시 육형제가 갖고 있던 재산이 지금 시가로 치는 4조 5천억이 넘는 재산이래요. 그거를 일부를 팔아서 600억이라는 현찰을 들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3,500명이나 되는 독립군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총살리 봉오동 전투, 또 의열투쟁, 나중에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주축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둘째가 제일 부자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은 중국에서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를 구할 돈이 없어서. 그리고 막내인 이호영이라는 분은 그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영이라는 분 혼자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 현장에서는 이런 집안이 꽤 여러 집안이 있어요. 한 집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한, 우리 역사가 이야기 되는 한 이 이회영 집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아주 대표적인 집안으로 역사의 길이 넘게 되는 거죠. 명동성당 정문 건너편에 YWC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분의 흉상과 이렇게 기념비가 있어요. 이 일대가 다 이분의 집터였다는 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3.1운동으로 관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인연, 정말 하나도 글자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뭐 이거 헌법을 만들 때 임시정부 법을 많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4,000명의 독립운동가를 한 글자 밑으로 다 모이게 할 수 있다. 그 한 글자 밑으로 14,000명이 다 모인다. 그거는 의의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옳은 거를 아는 사람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옳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을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바로 내 거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관신 신규 선생님처럼 똑바로 눈을 뜨고 지켜봐 달라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해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중경까지 독립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상해에 가면 아까 그 임시정부
국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기가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홍보공원이라는 데 가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거기에 가면 윤봉길 의사 그 전시실이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항주로 바로 그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주에 가면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건물 그대로가 있어서 거기도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한테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강, 해염이라는 곳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피신을 해요. 특히 이 해염이라는 곳은 가면 김구 선생님이 중국말을 잘 못해서 피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김구 선생님이 중국의 여자 백사관하고 부부처럼 같이 살아요. 또 꼬숙가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기념관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강흥이라는 곳, 피신했던 곳, 여기는 두 개의 기념관이 있어요. 임시정부 요인들만 있던 곳, 거기서 100m쯤 떨어진 곳에 김구 선생님 혼자 따로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여자 뱃사공하고 살던 집인데, 그 100m 되는 거리에 있으면서 임시정부 요인들조차 바로 가까이에 김구가 있다는 걸 몰라요. 왜? 현상금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식으로 그 밀정의 선이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게 따로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옷들이 그때 건물 그대로 다 기념관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장사라는 곳에 가면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여러 개의 당이 하나로 묶는 그런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사주를 받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회의장에 총을 난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발에 현익철이라는 사람은 현장에서 직사를 하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총상을 맞아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김구 선생님은 숨을 안 쉬어서 아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젖혀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막 치료하다가 한 3시간 만에 봤는데도 아직 죽지 않고 있어서 그때부터 치료를 해서 다시 살아난 곳이거든요. 바로 그 건물이 그대로 기념관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유주라는 곳에 여기는 불과 몇 달밖에 않았었어요. 그랬는데도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중병이라는 곳, 마지막으로 있었던 중병이라는 곳은 정말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물이 그대로 기념관으로 남아있거든요. 중국에 이렇게 많은 기념관이 있어요. 임시정부 기념관. 그런데 정작 우리 서울에는 우리나라에는 기념관이 없어요. 그래서 2019년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기 위한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그 스토리 펀딩인가 하는 데서 어떤 작가가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데 뭐 힘을 좀 보태자 이런 걸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운동이 될 텐데 그럴 때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막 정황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대답하겠습니다. 궁금한 분 있으시면. 저는 어르신들께 그렇고 백범일지를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 김구 선생님이 결혼하는 이야기는 아주 재밌어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두 가지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물론 이제, 방금 사업하고 계신, 그러니까 저기인데, 30년대 후반에 임시정부에 대한 민족해방운동사의 활동들은 그다지 그렇게 민예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의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백범이 한독당이 남한 단독 정부에서 그 재원위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현재 학계의 평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학계의 평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30년대 후반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32년에 이봉차 민봉길 의사 이거로 막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구는 거의 개별 행동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여러 당을 같이 묶어서 힘을 묶어보자라는 걸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잠깐 묶였다가 다시 풀리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뭐를 하나를 묶으려고 한다라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생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렇게 도자기 뭐 이론까지는 아니고 도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개성대로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로 도자기로 묶었다가 그 일이 맞춰진 다시 도자기를 끌어서 각자의 일을 가는. 지금 저희 최근에도 보면 뭐 당을 뭐 하나로 해서 뭐 묶어야 된다. 왜 그게 제대로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중국도 전쟁을 하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도 피신을 하느라고 그래서 30년대 보시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생각들도 다른 사람을 자꾸 묶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묶인다 안 묶인다 가지고 오히려 그 다른 쪽으로 힘을 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시기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잘 묶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거를 뭐 역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릴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단독 정부 할 때 한독당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은 있었는데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복군이고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그 나라를 빼앗기면서 36년 동안 일본이 힘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 생각은 제 생각에는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당시 아직은 제헌의회에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한 게 무소속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전쟁을 하든 안 하든 6.25가 터지든 안 터지든요. 그 사람들 갖다가 추동하고 통일화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했다면 그거는 김구의 백범의 아집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퀄 김구로 보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19년에 3.1운동의 결과로 생긴 임시정부가 지금 수십 년을 이끌어온 거잖아요. 그거를 김구라는 한 사람의 의견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독당이 네, 결국은 그 한독당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그 정당이고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김구 선생님한테는 그 단독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에 명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셨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쪽으로는 그 생각이 깊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저기 그 나중에 이제 현상금이 네. 많아져서 하이엔인가요? 예. 이렇게 정부 요인들하고 뭐 100m 거리에 예. 또 뱃살공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그 상처를 일찍하고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건 그냥 부부로 살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백범일지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유사 부부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1924년에 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는 1934년이고 그리고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그 상해에서 가을로 피신을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도와줘서 피신을 하게 된 건데 그 중국 분이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모르고 그리고 몇 번은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래도 피신을 제대로 하려면 그 내가 중매를 살 테니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자기 친구 중에 중학교 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면 피신하기 좋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김선생님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하고 부부처럼 살면 더 그 눈에 띄기 쉬우니까 나는 여자 뱃사공하고 같이 살겠다. 그래서 그 여자 뱃사공하고 살면서 나중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항주에서 진강이라는 데로 가는데 중국은 수도가 남경이었고 남경으로 바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여기 남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장례상도 바로 먹게 있고 활동하기가 편한데 만약에 임시정부를 중국이 남경에 받아준다면 남경을 폭파하겠다라고 일본이 그런 그 압력을 행사를 해서 이 진강이라는 데 있을 때 여기에 있지만 활동들은 실질적으로 남경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여기에서 활동할 때 여기서 같이 살았던 그 중국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요. 근데 한 5년 정도? 그 정도 같이 살다가 중일전쟁이 나면서 피신을 하면서 그 여자, 주애보라는 그 여자분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만날 줄 알고 내가 차비밖에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백범씨에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그 흉인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김선생님이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안미생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같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몇 년을 같이 있다가 이분이 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김선생님 혼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김선생님을 뭐 재혼을 시키니 어쩌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아 그럼 그 주의보를 데려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뭐 그건 신천에 옮겨진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주변에서는 있었어요. 내가 있지 않았을까? 최근 그 80년 그러니까 저희가 91년에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서부터 연구자들은 이 주변에 그 독립운동 유적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뭐 예. 그뭐 검증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중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놓고 소설책이 나왔어요. 선월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서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도 되고 영화도 그래요. 네. 제목 혹시 아세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긴 건 아니었는데 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재밌게 극적으로 해요. 결혼도 재밌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권혜님이 이렇게 돈 쓰는 거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도 그 이봉창 의사는 워낙 스타일 그 일본 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 찾아와서 폭탄을 던지러 가기로 계획을 짜놓고는 이봉창 의사는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 가게 점원으로 취직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하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을 가끔 만나러 와서 계획을 짜고 그랬는데 한 번은 김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날 테니까 이 돈으로 그동안에 상해에서 살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라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옷 속에서 뭉칫돈을 꺼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늘 복장이 거지복장이었거든요. 뭉칫돈을 꺼내서 줬는데 거기에서 이봉창 의사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큰 돈을 받고 그 프랑스 조개 밖에 있으면서 다시는 백범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백범이 그 돈 때문에 찾으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신임을 받아왔다. 그러나 거기서 이봉창 의사가 기분을 이렇게 감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자들이 돈을 보내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들이 편지를 받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보내주랴?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기분은 아니다. 지금 보내지 말고 돈을 잘 모아서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돈이 필요하게 될 때 달라라고 하면 그때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푼 돈으로 주면 잘못하면 내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모아다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돈을 써서 받아서 그거를 독립운동에 버티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와서도 기구는 이제 46년도에 저기 경상도서부터 전라도 지역 이쪽을 한번 뺑 돌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구는 21살에 맨손으로 일본놈을 때려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탈옥을 해서 막 돌아다녔던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돼서 한 바퀴를 쭉 돌았던 거예요. 이제 가는 곳마다 정치자금도 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곳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쭉 돌다가 광주에를 왔는데 광주 시장이 김원은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환영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광주에는 전재민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산다. 이제 전재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원은님이 그때까지 받았던 그 돈이며 뭐를 다 광주시장한테 내놔요. 그러면서 이걸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라고 돈을 내놨더니 그 광주시장이 마침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광주에 있는 유시들한테 돈을 더 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광주 학동 쪽에다가. 그래가지고는 그 전 큰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집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김구선생님이 그 마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서 백화마을이라는 마을이 생겼는데 지금도 그 백화마을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가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큰 단지를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조그맣게 공원을 만들었더니 그 광주 사람들이 거기다가 작년에 광주 백범 기념관이라고 크지는 않지만 거기다 기념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일도 있고 등등등 아무튼 그런 돈에 얽힌 일화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는 유족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상해나 중경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것도 상해가 막 개발이 되면서 허물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연구자들이 가서 보고 이게 헐릴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 요로나 우리 정부의 이야기에서 겨우 살려는 났고 중경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가흥해역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먼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고 더군다나 이제 덕범일지가 중국어판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알고 중국 사람들 스스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도와준 거고 지금 장사나 유주나 이런 데들 항주 이런 데들도 다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큰 데 빼놓고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 임시정부 청사에서 한 200m쯤 떨어진 곳이 중국 공산당이 생긴 곳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처음 며칠 회의를 하다가 여기에서 발각이 돼서 중국 공산당도 가은이라는 게 그 큰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 공산당을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하고 거기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리나라의 명동쯤 되는 굉장히 그런 곳인데 잘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중국 공산당 일당 회지 임시정부 기념관 거기는 지금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많은 곳들은 중국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도와줘서 같이 하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 해염이라는 이런 곳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 관련된 유적지 건물 안에다가 막 전시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원래 그 건물은 복원을 해서 건물 그대로만 놔두고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그렇게 한 단계 좀 이렇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가면 특히 이런 곳은 아이들하고 가면 요 남경 같은 곳은 김원봉 선생님이 그 민족혁명당을 만든
남경대학, 옛날 금능대학 이런 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당시 군사훈련을 받던 곳 그런 데들도 그냥 남아있어서 굉장히 볼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나 이쪽 가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체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던 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쪽은 가면 당시 건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